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 날씨 였고 무산과 중강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부터 구름이 꼈습니다.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이하로서 약간 추웠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기온은 9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과 낮 기온의 차가 13도 이상으로서 좀 심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함흥,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는데 특히 정평에서 초당 15m까지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량강도,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백두산 지구와 온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3월 3일 목요일, 음력으로 2월 초하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하 2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촌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4일 밤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5일에는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5일에는 지형의 용량으로 백두산 지구에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6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5일에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쌀쌀하겠고 4일과 6일에는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